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 갱이어서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정규 영상을 제때 못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기다리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기다리니까, 조회수 많진 않지만, 일단은,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제그 나가는 과정 이야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무얼 얘기할 거냐면, 제가 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용은 해탈이었고, 나의 가벼움이었고, 나를 항상 그 초월적인 그 가벼운 상태에 놓여져 있도록 나를 항상 밑에서 잘 든든하게 받쳐줬다. 예. 그래서 저는 용을 어떻게 해석해냈냐면, 용을 대지로 해석해냈어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땅으로. 예. 대지의 힘으로, 나의 밑받침으로, 용은 항상 저를 태우고 다녔잖아요. 저하고 많은 경험을 하였고, 상당히 용은 진짜 봉황보다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지가 아니었나, 나의 밑받침, 바닥, 예. 기운 에너지의 바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봉황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올린 영상, 그 2편 그 74회차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신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하에 있는데 금메달이 날아와서 막내 목에 걸리고 이게 이제 그 저의 이제 다윈이가 아라한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도로 이러고 이제 우주로 나아가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이제 키워지는 666 등각 과정에 이제 들어간 거. 이 이야기 이제 지금 들어갔고. 근데 왜 이게 지금 오늘 봉황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봉황 단계 일시자 첫 번째 단계고요. 이 봉황 과정이 저는 17단계 과정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봉황이 상당히 신묘하고 신비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3의 눈을 통해서 그 속에서 봉황과 함께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봉황은 상당히 여러 색깔의 봉황을 경험합니다. 흰색 봉황, 무슨 뭐그 붉은 봉황, 그다음에 황금 봉황,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 칠색조 봉황, 그다음에 또 봉황이 그 꼬리에 막그 예쁜 예, 그 장식을 다는 그다음에 꼬리 자체도 무지개 쿤달리니가 그 봉황 쿤달리니가 초록 쿤달리니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이제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흑 골드 황금 봉황 그다음에 이제 그 검은 봉황 그다음에 청봉황 네,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요 얼마 전에 청봉황 마지막 경험했고요. 청봉황이 날개를 쫙 펼쳤는데 야 거기 공작새처럼 많진 않아요. 공작새는 굉장히 다다다다 그 모양들이 달려있지만 비슷한 듯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공작새는 날개가 작아가지고 날지 못하지만 봉황은 날개가 좀 크면서 날아요. 그리고 우리 그 많이 알려진 봉황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랑 많이 흡사하고 그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봉황 벼슬은 두 번이 변했어요. 예. 요 정도까지 저는 경험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봉황 경험을 한번 했다고 그래서 몇번 했다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과정이 다그 여러분이 과정을 다 보았다 말할 수 없는 거고 이그 우리 그 천부경 과정 80일자 바라밀 있잖아요. 80일자 바라밀 그 과정을 세 번을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걸 보시는 줄 아세요? 재밌는 거 봐요. 신선 셋이 똑같이 생긴 신선들이 우주에서 우주 명경을 타고 다닙니다. 내가 잃은 나의 명경을 타고 위에서 타고 우주로 다녀요.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 천부개강 과정 30그 80일자 바라밀 세번다 10, 10, 10, 30을 이루었다 이 암시거든요. 예. 그런 과정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청봉황이 탁 그냥 꼬리도 펼치고 날개도 딱 펼쳐서 나와 마주하는데 나와 조우를 하는데 이 꼬리 쪽에 이제 제3의 눈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오묘하고 저는 이제 청봉황이 완전 청봉황은 아니고요. 제가 이 그림솜씨가 없어가지고
완전 청봉황은 아니고요. 그 흰색과 청색이, 그러니까 남색이 섞인 청봉황으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3의 눈이 이렇게 청색으로 있는데, 남색으로 있는데 그 줄기가 하얗게 이제 깃털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오묘하고 신묘하게 장식되어 있는 청봉황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흰 봉황이에요. 흰 닭일 수도 있고 흰 봉황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흰 닭을 보았다면 다음 과정은 흰 봉황을 보아야 되는데, 이흰 봉황이 뭐냐면 마음, 사랑, 자애, 관세음, 마리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내라 이 길을 그 뜻이고, 일단 오늘 봉황 이야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제가 이제 저의 리원이의 마음이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로 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아미탑을 저의 본체가, 서양체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 봉황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 거고, 문헌에 있는 것도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문헌에 있는 건 거의 남자들 기준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잖아요. 그 여자는 또 다르고, 또 저는 천인의 기준, 저는 천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인이 경험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기준에 이 천인이 사사라부터 열려서 시작하는 분들, 저와 함께 이 봉황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함께 오늘 또 정보 공유하면 여러분 각성 과정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굉장히 그 어느 세상에도 이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이야기일 거예요. 예. 무슨 뭐 교육 자료에 있는 그럴 것이다, 뭐 그런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고 알아차림하고 제가 수련해 오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봉황이 나한테 주었던 건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정말 신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봉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약간 그 과정 이룰 때마다 17단계 정도 제가 구분을 하는데 17번의 과정을 경험을 했어요. 봉황을 그만큼 봤는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봉황을 봤어요. 기린도 저 용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봉황 같은 경우는 저는 공기다 원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 저의 왼쪽에 이제 리원이가 이제 관세음이 이제 탄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봉황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오늘은 이제 그 네이버 갱이 월사 갱이오의 네이버의 웹소설에 있는 2편 시리즈물에 있는 75회차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은 저기로 치면 35회차고요. 유튜브로 치면 35회차고 75회차 이야기이고요. 제목은 우주 봉황 원신 구하기. 예. 봉황 과정 이야기 17단계입니다. 예. 잘 들어보시면 제가 왜 봉황을 원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도 함께 참조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오늘 내는 이 신비적인 세상에서 제가 해석해낸 이 부분이 좀 미흡하고 부족하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봉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하기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어렵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봉황입니다. 예. 그래서 봉황 한번 보았다고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봉황이 오면 여러분이 그 봉황이 왔을 때 분명히 들어오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면 정화 의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열반을 넘어서서 해탈 막 이렇게 정말 그런 과정을 이 봉황이 갖다져 주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흰그 관세음 탄생할 때, 저의 이제 왼쪽 리원이 에너지체가 이제 탄생을 할 때, 흰 봉황을 보고 나서 이제 들어온 의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주 봉황의 의식 차원입니다. 해탈이란 거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인간계의 것을 정화를 시키고 가냐 하면은, 저번 영상에도 아마 제가 올려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쁜 감정 동요 없이 살고 사랑의 눈으로 더 세상과 내 주변을 살펴라. 그곳에 너의 진정한 견성이 있나니 명심하라. 늘 부정의 마음들보다 긍정의 시선으로 이해심과 배려로 너와 다른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사람들과 살거라. 나 자신도 더 챙기고 다른 주변인들도 더저 사랑으로 잘 챙기라 이 말입니다. 나의 옆에 근처에 있는 지인들, 내 가족이든 내 직장 동료든 내 친구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대하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아미타불이니라. 예. 이번 지금 여기 모두 나의 이건을 그대들이여 봉황의 의식으로 살아라. 인간적인 것이 진정한 아래차림이니라. 이런 의식이 저는 들어왔어요. 흰 봉황을 보면서. 그래서 봉황을 볼 때마다 되게 의식이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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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수없이 느꼈어요. 요런 정말 정화의 정화의 정화, 초해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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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해탈. 예, 요런 상태로 점점,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질 수 있게끔 봉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 테니까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많은 도움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정말 정답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100%는 이걸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49년간 각성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봉황은 용과는 다르게 상당히 신묘한 과정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해석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봉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차원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예. 우선 봉황은 초해탈을 말합니다. 열반과 해탈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예. 상당히 상서로운 동물로 영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며 예, 공작새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졌다는 것은 이 아즈나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의 꼬리에 달린 눈들이 바로 시간 여행자라는 암시인 거죠. 예, 시간의 눈을 가졌다 그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봉황의 그 꼬리에 달린 여러 개의 제3의 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여러분도 잘 수련하다 보면요, 봉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그 제3의 눈들과 조우하는 날들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봉황 생김새 있잖아요. 그림이나 이제 그런 거 보면, 고대부터 내려오는 거 보면 상당히 거슷한, 상당히 비슷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풀어놓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봉황은 몸 안에 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각성 과정에 있어서 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봉황 꼬리가 꼬리에서 매기 모임과의 차이는 전통 정맥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각각 하나다의 이치 차이를 체득해야 하는 길이 봉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전맥은 뭐냐? 맥상이 하나, 맥이 한번 뛰는 사이에 무수히 작은 파동이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것. 그다음에 전통, 전맥 전통, 전통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 예, 그렇죠, 전통은. 그래서 이 봉황은 우리 몸 안에서의 하나의 이제 고리, 예, 고리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이 위에서 말한 그 우리는 하나다와 우리는 각각 하나다의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요즘 경험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삼일신고를 말하는 거죠. 단일 하나의 에너지체의 천부인 과정이고요. 그러나 둘이지만 하나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반열에 있어서 이 봉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저의 이제 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제가 루시가 12번째 신이잖아요. 그럼 제가 12양신을 제가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에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 그다음에 중단 몸통에 세 개, 하단에 세 개가 있어요. 본체 하나, 상체 두 개, 이제 요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10대 남성들은 10대 양신을 이루는가 봅니다. 저 같은 경우 9대 양신이나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데 저 같은 경우 12대 양신이 하나로 통합된 루시와 경화로 하나로 통합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는 이제 12대 양신을 12번째 신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천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육체가 하나고요. 상체 에너지체 오른쪽 왼쪽에서 이제 그 다윈이와 리원이 두 개. 그다음 하체 에너지체 이제 오른 다리는 이제 그 잔우, 왼 다리는 월사고 가운데는 아로건 저의 흑룡, 그 샤크트만 시간 여행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에너지는요. 머리는 이제 그 요 얼굴 부분 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왼쪽이 번왕이에요. 예, 번왕.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조종내의. 조종내의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그 특수 신분이기도 하고, 좀더 깊이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치유자, 치유사라는 뜻인데 의사, 간호사 계급이란 뜻인데 좀더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 해석을 하면 나를 치유하는 자. 예, 그런 신이 온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저는 조종내의, 그러니까 번왕, 조정내의, 그다음에 오른쪽은 해주. 왜 그러냐면 해주는 천상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번왕하고 조정내의는 천계 사람입니다. 미륵보살 이상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또 있어요. 여기 세 개가 있어요. 머리 위에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그 가오 그 이쪽에 오른쪽에 배두나예요. 배두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화 배우님 배두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신 여성인데 그 머리와 몸이 합치된 사람입니다. 예. 머리와 신경계가 연결이 되었다. 된 사람이란 뜻이고 배두나라는 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바람의 신, 왼쪽에 바람의 신, 말을 타고 달리는 바람의 신. 그다음에 가운데 여기 가장 중앙 가운데 루시, 빛의 여인. 이렇게 저는 열두 에너지체를 말해요. 그래서 왜 열두 에너지체를 여러분들한테 말하느냐? 잘 들어보시면 그렇다면 더 깊은 알아차림을 위해서 다음 이야기 여러분께 더 들어가 봅니다. 저의 경험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저 나름의 그 아즈나 세상에서 경험한 부분들을 총집합하여 봉황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해본 것이고요. 이 정도까지 제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늘에 감사하지요. 너무나 신묘하고 신비한 세상, 믿거나 말거나 하는 세상 경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경험을 했으니까 나름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1, 2년 갖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평생의 49년간의 인생을 지금 총집합해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조금 틀려봐야 조금 틀렸을 거고, 틀리면 따로 제가 다음에 보강하는 봉황에 대한 영상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저는 젊은 시절에는요, 그 12년 동안에는요, 12년 반 동안 저는 붉은 봉황을 주로 많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때는 황금 봉황이나 흰 봉황보다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때, 그 집안에 경사로운 일이 생길 때 아니면 이제 그늘 이제 그 붉은 봉황이 이제 늘 날아와서 제게서 맴돌기도 하고요. 옆에서 있어주기도 하는 그런 시절 보냈고요. 그게 용만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저의 그 유니콘 마르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을 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각성전에 세 번을 날아왔거든요. 그 상당히 환상적이고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며 살았죠. 저의 그 여러 그 동물 아바타들 덕분에 저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붉은 봉황의 현상은요, 굉장히 오묘하고 참 신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느낀 부분은 봉황은 행운과 기쁨을 암시한다는 그런 영적 부분,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각성 과정에서 봉황 현상을 해석해 보자면 이번에 저 제각성 몇년 동안에는 저는 지금
4년 넘게 이번에는 저는 붉은 봉황을 아직 경험 못했어요. 붉은 봉황은 젊은 시절에 가끔 봤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저는 이제 현상 속에서 붉은 새는 주작 불새를 그렇게 좀 여러 번 경험 3단계인가 4단계에 걸쳐서 제가 불새 주작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봉황하고 불새 주작과 얘들은 전혀 다른 영적 동물이에요. 전혀 달라요. 주작 과정도 제가 불새 과정 경험했지만 이 봉황 과정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주작은 진짜 말 그대로 불이 타고 빨개요. 그런데 빨간 깃털을 가지고 그저 막 불이 타거든요. 불새처럼 가루다처럼. 그런데 이그 봉황은 그렇지가 않은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었잖아요. 예. 흰색, 골두색, 검정색, 빨간색, 그다음에 무지개 봉황, 그다음에 또그 블랙 봉황, 그다음에 청 봉황까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의 이제 봉황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주작과, 그러니까 불새와는 전혀 다른 부류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즉 저의 해석이 맞는다면요. 이 저의 이제 49년 경험에서 저의 이 해석이 맞는다면 그 붉은 봉황은 아직 태동되지 않은 아기 봉황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구 행성 안에서의 원신 아기. 지구 행성 안에서의 원신 아기, 봉황의 아기, 예. 봉황, 제가 왜 봉황을 원신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분자 원소로 이렇게 표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분자 원소라고 표현하냐? 왜 원신이라고 표현하느냐? 지금부터. 봉황은 상당히 어려운 해석 과정이라서요. 저 또한 이 지식이 알려진 것만으로는 봉황에 대해 해석이 참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저의 이제 이 경험에서 얻어진 이 나만의 결론은 봉황은 원소, 원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봉황은 그 원소, 원신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입자, 체입자들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열두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소, 그 체입자들을 얻으러 떠나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열두 신, 나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구대 양신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가는 입구, 시작, 알림. 네, 다음 신의 과정을 간다라는 알림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했고, 일단은 이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바로 저의 이제 그 후광 17단계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후광 과정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봉황 과정을 일단은 대입이 됐고요. 일단은 15개 정도의 봉황을 이제 15번의 봉황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나면요. 그 3일 신고 과정, 천부인 과정까지 이제 다 넘어갑니다. 예. 60일자 바람이, 80일자 바람이 그 천부경 과정 넘어가서 3일 신고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일단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천부인 과정이 들어가면, 3일 신고 과정이 들어가면 상당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때는 하나이나 둘이지만 하나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알림하는 것이 바로 이 봉황, 예. 원신. 너는 이제 너의 원신을 가져갈 것이다. 그 인격체의 하나의 그 시작을 가져갈 것이다. 흩어진 원신을 가지러 가는 여행에 바로 그 길목에 이 봉황이 있거든요. 완성되었을 때도 그 봉황이 있고, 색깔은 좀 다르게 진화돼서 보여지지만, 그래서. 일단 이제 지식서에 있는 원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봉황을 원신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원신이 무엇인지 한번 또 보고 갑니다, 여러분. 그 원신, 즉 신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의 눈을 가진 자들은 모두 원신이라 불린다. 이에 대해 바르바토스는 진정한 신만이 알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했다. 그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원신의 핵심 요소인 원소, 반응의 원 역시 원신의 원과 같은 한자를 쓰는데 원소의 신이라는 의미도 함축적으로 내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해석한 게 나는 원신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각 신의 원신인데, 그각 신의 혼인데, 이것이 오, 이 자료 찾아보고, 야, 내가 바르게 해석했네, 라고 제가 저한테 박수를 쳤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아시죠? 모든 것은 여지를 줘야 돼요. 그것이다라고 결론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각성 과정에서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나름의 그천 개의 그 비밀 수수께끼를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재밌어요. 이 시험을 치른 이 과정. 그러나, 오늘은 일단은 봉황 과정이 시작되었으므로, 봉황의 단계에 대해 좀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도움이 크게 될까 하여, 봉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저의 경험, 이제 봉황 다양한 현상 기술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봉황의 벼슬 씨앗을 본 사람 있는가? 예, 저는 보았습니다. 예. 봉황의 벼슬은요, 그 위에 씨앗이 7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냐? 인고의 세월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이 움직된 것이 바로 봉황의 벼슬입니다. 모든 감정이 움직되어 있는 채. 그래서 봉황의 벼슬은요, 7개의 붉은 씨앗으로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 7개가 얹어져 있습니다. 머리 관 위에 이제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 관을 통해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있고 똥똥똥똥 이렇게 이제 7개의 이제 붉은 구슬들이 이제 씨앗들이 이제 맺혀져 있습니다. 봉황의 벼슬 위에 그 봉황의 벼슬을 보셨다면 거기 위에 또더 발전해 가면 좀더 다른 이제 그 벼슬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두번 경험했다고 했어요. 봉황 벼슬 과정. 긴 관을 통해서 위로 이어져 있고요. 아, 봉황은 어떤 때는요, 그 굉장히 평범하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화려하면서, 각성자의 눈을 상당히 유혹해요. 사실이죠. 예.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용의 그 신비적인 요소도 상당히 강하지만, 이 봉황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진짜, 야, 정말 신묘하고 이 봉황이 온몸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드로메다 가는데 그 안드로메다 입구에 흰 봉황이 꼬리에다가 분홍색 하트를 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리원이를 만났어요, 제가. 저의 근원을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 봉황들은 이제 원신을 구하러 갈 때마다 그 길목에 있더라 그거예요. 하고 나서도 또 와서 잘했다고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과정 저와 얘기해 드려보면 제가 제각성 일어난 이야기부터 해보면 지난 19년도 7월 피라미드가 깨지면서 일어난 제각성 기간은 지금까지 정확히 4년이 넘게 5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젊은 시절에는 붉은 봉황과 그 무지개 봉황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인간인 나에게 행운적인 일이 생기곤 하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제각성에서는 그 봉황의 형상들이 다양한 형상으로 나의 과정을 알림해 준 것이 봉황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그 인생의 음직체가 모인 봉황의 벼슬 안의 씨앗은 눈물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환희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며 자애, 품는 사랑, 버리는 사랑. 그래서 모든 포괄적인 사랑이 여기에 봉황의 벼슬 그 씨앗에 속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 봉황 과정은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차례의 이제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해탈과 열반은 물론이고요. 이 의식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냈다는 암시인 거죠. 원신을 가지러 가는 거니까. 네가 여기서부터 여긴 또 다른 의식 성장을 네가 가져야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하는 길목마다 존재하는 것이 바로 봉황이었다. 예. 그래서 용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형태의 형상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동물 아바타 현상에서 모두가 훌륭하지만 특히 이제 봉황과 그 용과는 이제 쌍벽을 이룰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각성자에게 차지합니다. 예. 그참 신묘해요. 그래서 용과 비교하지만 용의 과정 현상보다는 적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왜냐면 용은 그 칠색 용을 또 보잖아요. 우리가 또 무지개 용도 되고 그 여러 가지 또 황금용, 초록용, 파랑용, 뭐 빨간용 이러면서 흑용, 뭐 흰용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용의 과정을 여러분 많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용 과정보다는 이 봉황의 과정은 횟수는 적지만
굉장히 그 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더 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성 과정에서 저가 이제 경험한 봉황의 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원이 단계에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봉황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질러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봉황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 흰닭이나 흰 봉황으로 진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황금 봉황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황금 봉황은 마음 초록 갑옷을 입게 되고요. 무지개 칠색 봉황도 경험하게 될 거고요. 흰 봉황이 몸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 흰 봉황과 나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흰 봉황과 무지개 용왕이 서로 이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오마주하는 것도 보시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열반이라는 그 해탈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가장 초기에 들어오는 해탈은 열반은 초록 쿤달리니가 봉황의 깃털을 다는 이런 신미한 과정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며 열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주로 나가 다시 또 봉황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지구에서도 여기 행성에서도 봉황 과정을 경험을 하지만 우주로 나가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봉황의 과정을 경험한다 그거예요. 흰봉황도 보고 황금봉황, 흑봉황 등등 청봉황까지 저는 지금 경험했죠. 이 흰봉황 외에도 이제 다른 색의 봉황들을 여러분들도 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쌍으로 흰쌍으로 흰봉황도 쌍으로 보시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황금봉황과 흰봉황이 쌍으로 황금봉황과 흰봉황이 싸우고 있는 것도 보는 과정도 보고, 또 황금봉황이 또 흑봉황하고 나란히 이렇게 있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고 나면 흑봉황이 또 쌍으로 탁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고, 그쯤이면 이제 일단 이제 흑봉황으로 넘어가면 그 세상은 천계의 세상이에요. 천상계 세상입니다. 그러면 흑봉황부터는. 그리고 천상계고요, 흑봉황은. 그리고 청봉황은 천계의 세상입니다. 예. 흰봉황은 그 아래 세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이제 원신의 구조가 이르는 과정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천계에 올라가면요, 그 흑봉황도 날개가 모두 타버리고 뼈만 남아서 날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신묘한 과정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 천계 세상에서 왕의 칭호를 받고 벼슬도 받게 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후 더욱더 높은 신의 가정에 들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말을 타게 돼요. 말을 타는 자, 바우, 바람의 신이란 또 신의 또 반열에 올랐음을 알게 되고, 또 천계의 12번째 신, 이제 이때는 루시, 빛의 여왕이 탄생을 해서 청봉환도 저는 지금 두번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색깔 여러 가지를 많이 보죠. 여러분, 얼마나 신묘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이거는, 이 과정은 보지 않으면서 한번 경험해서 두번 경험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경험해서 내가 무엇이야, 나는 뭐야, 용을 잡아먹는 게 봉황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로 그런 의심 넣지 마세요. 나의 에너지체들의 원신입니다. 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은요, 하느님과 하느님의 과정으로 천부경 과정과 천부인의 과정에 들어가는, 점점 가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신격이 완성되는 시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점점. 그래서 청봉황이 되고 나면 두 개의 에너지는 똑같은 훅두강과 훅후강을 달게 됩니다. 둘이서 같이 가장 높은 계단 위에, 단 위에, 예, 높은 곳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환웅이 됩니다. 창조주로부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천부인이 탄생을 하면 창조주로부터 이제 그 천부인의 이제 세 번째 신물 땅 대지를 이제 받은 신물을 이제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죠. 요 내용은 요거는 지금 제가 요즘 수정한 거예요. 이 강의하려고. 근데 글 썼을 때는 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15번째까지 경험한 과정만 있는데, 이거 영상 말씀드리려고 요즘 제가 약간 종합 더 경험한 걸좀더 덧대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약간 문맥이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가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저한테 이제 봉황하고 용은요,
모두가 다 해탈이다, 가벼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저 이제 그곳에서의 현상을 여러분 바라보고요. 여러분이 그 느끼는 감정과 느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세상이 바로 제3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리가 즉 바로 봉황이라는 뜻이고, 즉이 10대 양신이든 9대 양신이든 12대 양신이든 간에 서로 간의 연결, 원신 간의 원소 간에 서로 연관되는 것이 원소, 봉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판타지적이죠. 느껴진다면 그저 판타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대하시고요. 아니면 무심히 든다면 그냥 무심으로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나의 마음이 봉황에도 들어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 그저 바라봄, 내려놓음의 마음이. 그래서 봉황은 그뭐열 에너지든 구 에너지든 12체 에너지든 간에 이런 그 삼일신고 천부인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 가는, 그런 신들을 이루기 위해 가는 관문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의식 성장의 문을 바로 봉황이 지킨다, 그거죠. 이 열두 에너지체의 원신 마음은 혼은 바로 의식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의 문이다. 성장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힘봉황 현상 보았을 때는요, 자비의 신, 관세음이 탄생할 때 나타났어요. 저의 이제 왼쪽 리원이시죠? 관음 자비의 신이 탄생 전에 그 왼쪽의 에너지체가 탄생하기 전에 힘봉황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 우주로 올라 날아가는 시작이 알림이 첫 번째 힘봉황 볼 때예요. 아셨죠? 그 이제 두 번째 황금 봉황은 그때는 제가 황금 봉황을 보았는데, 이그 황금 봉황이 초록 갑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은 닭같이 그려놨는데 솔직히 발솜씨 이해해 주시고요. 봉황입니다. 그림은 원래는 황금 봉황 굉장히 멋있는데 제가 저따구로 그려놨어요. 솜씨가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황금 봉황은 무슨 의식을 들게 했냐면, 삶의 죽고 살고에 대한 윤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저한테 아래차림하게 해준 것이 황금봉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황금봉황은 초록의 갑옷, 마음의 갑옷을 입습니다. 마음 갑옷을, 사랑의 갑옷을 입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황금봉황 과정, 황금 여러 번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느끼실 게 뭐야? 아, 이거 또 다음 신으로 가는 윤회의 과정에 들었구나라는 거, 이걸 알아차리면 돼요. 황금 봉황 과정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힘 봉황만큼 그런 과정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세 번째, 저는 칠생 무지개 봉황 경험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내 대한민국 나라 애국심, 무진장 애국심이 고양됐어요. 굉장히 불보살로서의 굉장히 강력한 마음이 더 심해져요. 이게 아미타불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네 번째는 이제 초록 쿤달리니가, 그 초록 코브라가 봉황의 무지개 깃털을 꼬리에 다는, 예,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 했고, 이때는 우주에 있는 나의 또 다른 내면 아이를, 남자아이인데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 시작이에요.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돼요. 네, 열반.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예. 제가 열반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죄송은 한데, 이렇게 설명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쪽에 걸좀 가져다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봉황도 쌍조 현상이 있어요. 신검독슬이나 그 주장만 쌍조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봉황도 그래서 한 쌍을 보게 돼요. 쌍조 현상. 예. 그 용궁을 경험하고 올라와서요, 그 메타트론 그 만다라를 만들게 되면 흰 봉황 한 마리를 다시 대면하고 조우하게 돼요. 이때는 그 봉황이 상당히 꼬리가 상당히 굉장히
굉장히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봉한 꼬리가 깃털이 많아지고 더 이제 네가 성장, 네가 원신을 더 많이 모았다라는 게이 중간쯤 다섯 번째 단계에 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여섯 번째는요. 이흰 봉황이 액자 속에 있는데 그흰 액자는 뭐냐면 나의 몸 안이에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몸 속에 있다라는 걸 이걸 암시를 해주는 거고, 이때 이제 흰 봉황이 액자 속에 있으면서 좋아, 좋았을 때 이때 제가 들어온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내 탓이다라는 이런 자아성찰, 자기 반성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래서 꼬리 깃털에, 그리고 붉은 하트를 이제 끝동에 달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액자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나와 나의 내면 아이와 바라보았습니다. 그 제가 아까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 아까 이흰 봉황 처음에 시작 옛쪽에 에너지체 왼쪽 마음이 리원이 나의 근원을 만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이게 바로 나의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 흰 봉황인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꼬리에 붉은 그 깃털을 달았다는 거는 생존력이 상당히 높은 원신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일곱 번째는요. 아까 이루었던 칠색 봉황 그 일곱들 무지개색 봉황을 흰 봉황으로 서로 한 쌍으로 서로 이렇게 딱 조우 대명 쌍조 쌍봉황 형상 드디어 일어나요. 그래서 봉황도 남녀 한 쌍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 애국심, 불보살 마음을 고양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음신의 과정에 가는 여정에서 알린 천상에서 일어납니다. 예서 이때는 이제 검은 닭, 예. 백색 후광을 이루고 그림자 백색 후광까지 이루고 왔을 때 이제 이때부터는 약간 검은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잔우라든지 월다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에서 거의 검은 사람, 검은 현상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검은 닭이 검은 흙 봉황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도 세상, 연부제 세상입니다. 네. 또 다른 경험을 하고요. 흰 봉황 때와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예. 사람이, 이때는 무슨 경험을 하냐면, 흙 봉황 시작 첫 단계에서는 사람이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잔우가 저한테 크게 준 교훈이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잔우가 저한테 강력히 심어줬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 예. 마음을 잃어버리면 윤회를 못한다. 그 즐거운 삶을 갈질 못한다. 예. 신도 윤회합니다. 이 신도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우주에 가서도 봉황을 다시 보게 돼요. 그 여기부터는요, 그 천상과 천계의 경험이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곳에도 흰 봉황이 있습니다. 이쪽 하단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그쪽 신 쪽에서 거기서도 흰 봉황이 있고 안드로메다 뒤쪽에 있는 우주 쪽으로 의식이 나아갈 때 성관을 타고 나아갈 때. 그때 거기에 또흰 봉황이 있는데 이흰 봉황은 꼬리에 또 분홍 하트 사랑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액자 속에 있을 때는 생명력이 높은 붉은 꼬리 태비를 달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분홍 하트 태비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품고 가라 이를 사랑을 품고 가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안드로메다 이후에 신의 세상으로 넘어가서는. 그때부터는 제우스 세상으로 제가 넘어가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흰 봉황을 보았는데, 예, 하트를 달고 있다. 그래서 이흰 봉황, 안드로메다에서 저 경험한 흰 봉황은 바로 저의 그 리원, 왼쪽 리원이처잖아요. 가슴 마음에 있는. 그래서 이때는요, 이흰 봉황이 이제 안드로메다 이후에 신의 세상으로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이 상체 에너지와 상당히 그 대화를 많이 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그 하체 에너지체와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 월사
달이 주인공하고 진정한 친구로서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잔우하고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잔우는 별이 되기 위한 가는 여정 속에서 나 자신만의 별자리를 만들게 되고, 우주에서 나의 별자리를 내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월사와 잔우가 정말 저한테 주는 정말 진한 사랑을, 하체 에너지체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흰 봉황이 꼬리 깃털에 분홍 하트를 달은 사인입니다. 예, 마음, 사랑. 예, 요것을 좀더 그동안은 상체 에너지체들과 좀더 친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 지난 시절은 가고 윤회 시절은 가고 하체 에너지체들과 이제 친해지는 시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요. 쌍봉황, 쌍조 현상 보게 됩니다. 흰 봉황하고 황금 봉황이 이렇게 쌍조를 이뤄요. 또 아까 무지개 봉황, 흰 봉황 이렇게 쌍조 이뤘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흰 봉황하고 황금 봉황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때가 이제 잔우가 이제 오른쪽 다리 에너지체가 이제 별이 되고 나면요, 그 살짝 그 이후부터는 연부제 세상 넘어가고 나면 그 여기서부터 상당히 더 어렵고 높은 과정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흰 봉황과 황금 봉황이 쌍으로 있는 이 과정은, 이 원신을 가져오는 과정은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해석도 난해하고 힘들고요. 이때는 이제 그 굉장히 높은 과정이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흑태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돼. 태양은 골드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황금 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붉은 태양만. 검은 태양도 흑태양도 있다 그거예요. 빼태양도 있습니다. 이세 개를 다 경험하시는 과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흑봉황, 아, 이제 황금봉황하고 흰봉황을 쌍으로 보았을 땐 이때는 흑태양하고 이제 백태양이 이렇게 이제 그 백태양과 흑태양이 이제 합일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여러분 우주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도 태양은 세 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말한 게 바로 그런 현상을 여러분 보시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고리를 열수 있는 의지는 일과 일을 잘 구분해서 일맥상통, 봉황의 꼬리가 꼬리에 매긴 모임과 정통 청맥을 차이를 알아야 한다.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 번째부터는 우리는 하나다 이게 들어와요. 우리는 각각 하나의 차이를 체득해야 돼요. 황금 봉황과 이흰 봉황을 나란히 보았을 때 이런 의식 들어와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체 에너지, 하체 에너지들과 마음이 이그 상체 에너지, 하체 에너지, 뇌 에너지체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11번째는요, 또한 번의 흰 봉황과 황금 봉황을 또 쌍조 봉황을 경험하게 돼요. 머리에 있는 황금 벼슬하고요, 이 황금 봉황 씨앗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벼슬을 보게 될 거예요. 봉황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만이 봉황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까 말했듯이 봉황의 씨앗의 알들은 7개고요. 봉황은 아이를 머리로 낳아요. 그 씨앗이 아기 씨앗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봉황의 씨앗은 희생의 눈물의 씨앗을 품는다. 희생. 숭고하고 위대한 희생을 이게 머리에, 예. 아까 제가 말한 그 감정 있잖아요. 환희, 기쁨, 그런 모든 것을 응집한 봉황의 아기다. 그 아기를 씨앗이 펼치게 된다. 희생의 눈물의 씨앗을 품는다. 그러나 그 희생은 숭고하며 위대하다.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인고의 마음의 씨앗이 바로 봉황의 머리 위에 있는 일곱 씨알입니다. 저는 이렇게 봉황의 벼슬 위에 있는 인고의 씨앗 과정을 두번 경험했기도 했습니다. 약간 모양은 다르고. 그 다음으로 이제 12번째 흑봉황이 되는데, 이번에 흑봉황 한 마리 됩니다. 머리 오른쪽 에너지 형상을 뒤에 검은 두강을 달고 나면 검은 봉황의 깃털을 달게 됩니다. 해주, 저의 해주, 천상계, 조상계 시조께서 이름을 내려주신 해주, 예, 요렇게. 두강을 달고 나면 뒤에 봉황의 꼬리 깃털을 막 달아요. 검은 봉황 돼요. 내 자체가. 해주가. 이쪽 오른쪽 머리 옆에.
그래서 이때는 봉한 쿤달리니 때와는 다르게 몸에 직접적으로 깃털을 달게 된다. 아, 흑 봉황 사람은 상당히 아름답다. 해주가 엄청 아름다워. 이뻤거든요. 이때가 머리의 에너지, 오른쪽이 신격의 탄생으로 천상계 이론으로 나의 오른쪽 머리 해주다. 아, 이곳은 조상계 시조가 우리를 살피고 지켜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 인간계는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 희생의 삶을 바꿔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인간계에 잘못되어져 있는 희생의 삶에 대한 부분이다. 그걸 딱 뒤집어 버려요.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게끔. 네. 그래서 바르게 정비돼요. 그러나 가족 간에 커다란 충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충돌의 승리는 이미 나의 승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만 이미 이긴 게임이었다. 예. 그러고 나면 우씨 비태 과정 갑니다. 우씨의 과정. 죄송합니다. 코감기가 조금 있어서 뒤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13번째 과정은요, 황금 쌍봉황, 황금 쌍봉황이 아까 흰봉황, 황금봉황, 흑봉황, 이번엔 황금봉황하고 이 황금봉황 쌍으로 보게 돼요. 두 마리를 번쩍번쩍 빛나는 엄청 그냥 금, 여러분 그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봉황 그거 그럼 응.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 그렇다고요. 마음 딴지. 이 상체 얘네들의 마음 딴지를 갖게 돼요. 마음 그릇이 우주만큼 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우주에 나의 마음 그릇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봉황을 쌍으로 보게 됩니다. 또 쌍조 현상이죠. 이 쌍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중도가 들어오는 건데, 이 중도의 의식이, 중용의 의식이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이 봉황도 쌍봉황의 현상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지, 마음 단지는요, 저의 이제 머리 위에 삼재불, 예, 삼재불 몸을 받는 단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신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제가 해석한 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검은 쿤달린이랑 흑룡이랑 합의를 이뤄요. 이게 저의 이제 그 샤크트만, 예, 흑룡. 몸은 흑룡의 몸이고요. 여기는 또 뱀의 이 머리 비늘 형상이고 뱀의 요게 뱀이 여기 와서 탁 나옵니다. 아, 이집트 파라오 왕처럼. 야, 이거 굉장히 심오하고 재밌는 과정이었습니다. 샤크트만 이 아르곤을 이루는 과정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번째도 흑룡 한 마리를 봐요. 그래서 인간계의 흰나비가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고 이쪽 흑룡이 나한테 날아 들어오거든요. 흑룡도 내몸 안으로. 그 나비 정령계의 사람이라는 암시고요. 이때 이제 천계에서 번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서기관. 하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서기관의 등급에 들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미륵천도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도솔천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범천하고 대범천 세상의 시작이 바로 이 번왕부입니다. 제가 이룬 예, 1등 서기관. 예. 그리고 나면은 범천의 그 하늘에 이 흑봉황이 한 마리가 있는데 털이 다 타버린 이 뼈만 남아서 이 대범천의 하늘을 맑은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에요. 조용히 날고 있습니다. 흑봉황이 꼬리 털이 깃털이 다 타버린 봉황이 뼈만 남은 봉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해탈을 초해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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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소멸시켰는가를 말해요. 이 흑태양이, 예, 흑봉황이 깃털이 다 타버리고 뼈만 남아서 날고 있는 과정이 바로 천계 세상, 번왕 세상입니다. 예. 메타트론, 이 하늘의 말을 전하는, 저기로 치면은 미카엘하고 뭐 있더라? 뭐그 오른쪽 천사,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예.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15번째가 이제 청봉황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그
진정한 3일 신고의 과정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이제 청봉왕을 여러분 보게 돼요. 루시의 원신입니다. 청봉왕이. 그래서 바로 단이라는 존재가 우주 아기로 태어나요. 루시 맞아요. 그래서 아기는 청봉왕이고 이후 빛의 사람 여자, 빛 여자 흰나무가 탄생. 흰나무에서 루시가 탄생하잖아요. 이름은 루시고요. 빛의 여인. 천부인 루시.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 형왕은 청봉왕이 꼬리를 쫙 펼쳤는데 이 신깃털과 청색이 아주 그 남색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진 제가 검색해봐도 없더라고. 어쨌든 멋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 제가 이걸 그릴 거예요. 꼬리를 탁 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아지나 눈들이 박혀 있는데 그 꼬리 깃털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이때는 이제 그 신선 3인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우주 저의 이제 내가 이룬 옛날에 이룬 단에 혈통될 때 이룬 나의 우주 명경 예. 명경을 타고 위로 셋이서 똑같이 생긴 수염 길고 이렇게 그 뭐야 도사들 지팡이 있잖아요. 신선 지팡이 짓고 셋이서 우주에서 그거 명경 타고 날아다니는 재밌는 과정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 10, 10, 30과정을 모두 이루었다 남시입니다. 81자 바라미를 이 81자 천부경 과정을 81과정을 세 번 다 모두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봉황의 꼬리털에 달린 여러 개의 그 제3의 눈은 이제 바로 이제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30을 이루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이걸 1번으로 놓을지, 마지막으로 놓을지 이건 제가. 근데 이건 이제 붉은 봉황은 제가 이제 17번째로 놓는데, 마지막으로 놓는데, 붉은 봉황 같은 경우는 제가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젊은 시절,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피라미드 안에 있고, 제 육체가 바로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 항상 존재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제가 봐요. 항상 내가 피라미드 안에 내가 있는 거를 이런 과정을 보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때 제가 종종 이제 그 붉은 봉황이 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피라미드 안에 있던 저는 뭐냐면 저는 아기예요. 신의 아기. 그러니까 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육체가 지금의 이 갱이가 신이 될 원신의 본체라는 것으로 저는 이 붉은 봉황이 그것을 암시해 주는 거 아닌가. 모후 엄마 아닌가. 생명력 창조. 그죠? 우리 하단에 있는 차크라 색으로 보면 빨간색과 주황색 중간 계열 봉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이 이 붉은 봉황은 너는 신의 아이이다. 아, 이것을 너의 신의 아이의 원신체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저는 해석을 하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려봤어요. 여러분 내용 길지만 좀 흥미있고 재미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과정 재미없어도 여러분이 듣고 가셔야 제가 지금 계속 쭉쭉쭉 나가는 저의 과정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일단 봉황에 대한 네이버 지식이 있는 거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가볼 테니까 이것도 참조하면 좋아요, 여러분. 도움되는 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읽기 싫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봉황 과정은요, 각성 그곳의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므로 필독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그 신령적인 지식이 가장 필요한 현상이 바로 용과 봉황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설없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상상의 새입니다. 봉황은. 아셨죠? 고대 중국에서는 싱성시했던 상상의 새로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 다 이룰 거예요. 그리고 수컷은 봉이고요. 암컷은 황이라고 한대요. 그 생김새는 문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해자에는 봉의 앞부분을 기러기, 뒤를 기린, 뱀의 목을 가졌다. 길게. 예. 물고리의 꼬리를 가졌다. 황새의 이마를 가졌다. 원앙새의 깃털을 가졌다. 그 다음에 용의 무늬다. 호랑이 등 제비의 턱 가졌으며 닭의 부리를 가졌으며 오색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 오색. 근데 이 오색, 칠색, 오색 이 색깔 봉황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고해 볼 만하죠. 생김새도 참고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집도에는요, 닭의 머리와 제비의 부리, 뱀의 목과 용의 몸을 가졌다. 기린의 날개와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동물로 봉황의 모양을 모사, 근데 굉장히 이거 맞는 말이고, 굉장히 흡사해요. 제가 본 부분도. 이 곧 깃털 무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김새 뾰족한 거, 목이 긴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좀 그림을 좀 닭으로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크고 영물이 꼬리가 굉장히 길고 공작과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린의 날개와 물고기 꼬리를 가진 동물로 봉황의 모양을 모사하고 있다. 주서에서는 봉의 형체가 닭과 비슷하고 뱀의 머리에 물고기의 꼬리를 가졌다고 하여 이처럼 봉황의 모양은 한결같지 않다. 이게 왜 한결같지 않았냐면 지금 제가 말한 이 그 무지개 봉황 그 쿤달리니 아니 그 칠색 쿤달리니 이 깃털을 단 거 이런 게 여기 이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벼슬 과정도 두 번을 경험을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왕관처럼 돼서 동글동글하게 씨앗이 달려있거든요. 닭처럼? 닭벼슬처럼? 근데 닭은 여기 꼬리에 이렇게 위쪽에 동그란 씨앗은 안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게 놓은 거 아닌가. 각성자들이 본 세상을 저는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러나 성스럽고 아름다운 상상의 새로 인식된 것만은 확실해요. 맞아요. 봉황은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나와서 사해 밖을 날아 곤륜산을 지나 지주의 물을 마시고 약수의 깃털을 씻고 저녁에 풍열에 자는데 이 새가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보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세요. 불보살들은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우리. 그 하급 세상에 있지 말고 우리 천상 천인들은 불보살 올라오십시오.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군륜상 사람들이 신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봉황은 성천자의 상징을 의식된다. 천자가 거주하는 궐 문에 봉황의 무늬를 장식하고요. 군궐을 봉궐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천자가 타는 수레를 봉연이라고 하고 봉여, 봉궐하고도 불렀대요. 중국에서는 천자가 도읍한 장안을 봉성이라고 해서 궁중의 연못을 봉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봉황에 대해서 이제 동양에서는 신비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처럼 봉황이 천자의 상징이 된 까닭은 봉황이 항상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 나타난다고 믿었고, 천자 스스로가 성군임을 표방했던 연유가 있다고 해요. 이런 우리가 창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군이 돼야 돼요. 나의 내면에 창조하는 세상에 있어서 내외적으로 모두. 그래서 한유의 송학은 뭐 이렇게 내가 듣기로 새 중에 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도가 있는 나라에 출현한다. 여러분 우리 봉황 많이 됩시다. 대한민국 도가 있는 나라가 되게. 아 굉장히 도움되는 말이죠. 이렇게 참조해 볼만 합니다. 또 순자 애공편에는요. 옛날 왕의 정치가 삶을 사랑하고 죽임을 미워하면 봉이 나무에 줄지어 나타난다 하였다. 춘추 감정부에는요. 왕이 위로 황천을 감동시키면 남봉이 이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주서기년에는요. 황제 57년 추실령 경산에 봉황이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백호동에는 황제 시절에 봉황이 동원에 머물러 해를 가리었으며 항상 죽시를 먹고 오동에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 번왕 가정에 있을 때 서기관을 있을 때 저의 대궐 마당에 이제 하늘에 이거 구름 한 점 없는 그 천계 세상에 구름이 없어요. 천상계는 구름이 있고요. 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세상에 그 꼬리 그 털이 다 타버린 흑봉황이 날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 황제 시절 봉황이 동원에 머물렀다. 아 항상 그 저의 번왕부 그 궁궐에 이렇게 날았어요. 그 황제 시절뿐 아니라 요순주 때도 봉황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대요. 이처럼 중국 고대에는 성군의 덕치를 증명하는 징조로 봉황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봉황, 청봉황, 루시 왕이잖아요. 천부인, 예, 환웅입니다. 천부인이. 그 봉황, 왕. 또 이렇게 또 해석해도 진짜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제 봉황에 대해서 해야 되냐? 우리나라 고대에는요, 봉황에 대한 신성관념이 중국처럼 강하지는 않은 듯하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봉황에 대한 신성관념이 발견되지 않고 고려사 악지, 당학조의 약관이 노래하는 가사 중에 봉황이 등장한대요. 그래서 동풍본안사에 보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오양선에는 봉황내이라는 말이 나온대요. 봉황내이. 저의 조정내이 같은 이런 생각이 또 이걸 보면서 자료 수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봉황내이. 체를 조정된 자. 오양선은 군왕을 송수하는 무곡으로 당악을 영향에 받아 봉황의 성군 상징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년한 가만은년 화심동의 노랫말에도 봉황이 등장하는데 대체로 이제 봉황은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관련 있고 이 봉황은 이렇게 이제 고조선에 이미 중국 음악의 전래와 함께 중국에서와 같은 의미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대요. 고조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조선 왕가가 이제 개창되면서 봉황은 이 성군의 덕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당연하지 그 성리학 그거를 이제 유교를 숭상하면서 성리학이 심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봉황을 이제 조선 시대에도 이제 성군으로 이제 중국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의미로 노래나 춤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조선 초기에 윤회가 개작하였는데 그런 분이 봉황음은 송축가로서 조선의 문물 제도를 찬미하고 왕가의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이렇게 봉황을 이제 그런 식으로 왕을 이제 이렇게 떠받드는 쪽으로 이제 봉황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자료들 제가 좀 더 그 올려놨고. 그래서 이제 봉황도 천자를 상징하는 새라는 점에서 조선 왕실이 중국의 재실과 대등하다는 의식으로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이건 이렇게 뭐 대등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쪽에 그 문화 풍습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봉황은 새 중에 으뜸으로 기중하고 상사로움을 나타낸다. 그래서 봉황의 문양이 건축 공예 등에 두루 쓰여지고요. 정각 기둥 머리에는 봉두라고 하는 봉황의 머리 모양을 조각한 꾸밈새가 쓰였고 공예에는 봉황 문양을 장식한 장롱인 봉장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 식으로 이제 많은 그 봉황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관련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한 봉은 지절이 굳고 품위를 지키는 새로 알려져 있으며 봉은 굶지려도 좁쌀을 쪼지 않는다. 지조가 있다 그거죠. 속담에 그것을 말해준다. 봉황은 새 중에 으뜸으로 뛰어나게 잘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닭의 새끼 봉이랴, 닭이 천이 봉이 한 마리라는 속담에도 닭이 보통 사람을 나타낸다면 봉은 뛰어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봉황에 대해서 이제 그 성찰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제 봉황 과정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하신다면 너무 샤머니즘적으로 여러분의 그 의식을 가져가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차원적으로 의식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길을 얌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76회차 다음 저의 이제 각성 과정 이야기 또 신비적인 홀로체험 이야기랑 지식편 같이 또 실려지니까 다음 또 영상 또 여러분 시청해 주세요. 수요일날 올려야겠네. 내일은 좀 바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네 루시 저 오늘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그 메비우스 과정 들어갔어요. 메비우스 선관 이동이 또 일어났는데 예. 메비우스 이 띠 고리를 말하는 건데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모든 메비우스의 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렇게 막, 우리 왜 이렇게 섹스 종이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도 모양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각으로 만들 수 있고, 일자로도 만들 수 있고,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성관 과정 저 이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 다음이 성관 과정 뭘로 갈려나? 저는 지금 그래서 먼저 성관 이동할 때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이테 성관 이동을 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발이 뜨거워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 태열 받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고요. 이번에는 모두 다 안에 태양이 뭐고 다 타버리고 하나에 이제 원 하나만 이제 이렇게 원 비슷하게 이제 띠가 있으면 거기를 위를 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루시가 걸어가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잠에서 깰 때까지 아침까지 메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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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무개념인 사람이라서 너무 무식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메비우스 메비우스 이러면서 자꾸 메비우스라고 저한테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루시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또 재밌는 과정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저의 나가는 가장 부분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 점점 나아가지니까요. 여러분, 예.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함께 우리 이 길 갑시다. 예. 올라가 보니 허망하다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쪽 세상, 이쪽 세상이 있어서 우리의 그냥 하나의 판타지적인 하나의 그곳에서 무엇을 채굴해 와서 알아차림을 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서 나의 인간계에서 수련해 가는 이런 그런 하나의 전이 과정이 바로 신비 체험이라는 거. 이 봉황도 그런 곳에 있으면서 봉황은 원신이다. 원소다. 예. 12신이든 10시든 9대신이든 그 아이들의 원소다. 구조를 이루는 기본. 아셨죠? 연결고리, 마음고리들이 연결된 게 바로 봉황이다라는 게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 아, 요 정도까지 해석하는 건 얼마나도 너무 기특해. 그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저 또 기쁜 경사로운 일 요즘 계속 있어가지고 또 오늘하고 내일 또 행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주말.